시골에는 젊은이들이 씨가 말랐습니다. 혹 젊은이들이 있더라도 요즘은 결혼도 잘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식장도 모두 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골 지역에 있는 폐업한 예식장에 와봤습니다. 폐업한 지도 꽤된것 같습니다. 화단 같은 데는 지금 잡초하고 잡목들이 우거져 있고, 저 옆에 보니까 뷔페도 있는데, 거기도 같이 폐업을 해서 망했습니다. 야, 웨딩홀 엉망이네요. 결혼하는 결혼식장이 아니라 귀신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계단에 잡초가 이렇게 나서, 와, 참이 잡초 대단하죠. 이 돌틈 사이에 뿌리를 박고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완전 쑥대밭이네요, 쑥대밭. 신랑 신부 결혼하는 결혼식장. 부조금 받고 홀이 큰게두개 있네요. 예, 신부 대기실. 아유, 참. 여기도 뭐 사진도 찍고 이러는데 신부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요즘 시골에 뭐 결혼할 젊은 사람이 없죠. 군단이 결혼식장인데 이렇게 폐업을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여기는 뭐지? 사무실? 아, 미용실이네요. 미용실하고 드레스룸. 네, 신부들 화장하는 미용실입니다. 여기가 옷 갈아입는 드레스룸. 아유, 화면이 좀 많이 어둡습니다. 여기 폐백실이네요, 폐백실. 어휴, 아직. 와, 옷들이 그대로 있네. 신랑 신부 드레스. 아, 옷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건 뭐야? 누가 갖다 놨지? 인형 다리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휴, 인형도 있고, 뭐, 공포 체험하는 저 젊은 친구들이 왔다 갔나 봅니다. 네, 신랑 신부 가족들 인사하는 데죠. 네, 결혼식 할 때, 특히 경상도에서는 결혼식 끝나면은 신랑 신부 가족들끼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는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카 결혼할 때 가족들 인사 안 한다고 상당히 우리 큰형이 서운해하던데 결국에 뭐 인사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안 하는 게또 서울에서는 관습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결혼식장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많습니다. 신부 측, 신랑 측 이렇게 축의금 받죠. 축의금 받으면은 그 축의금 든 가방을 아주 그 사기 잘 치는 소매치기 잘하는 사람들이 가방을 통째로 가져가 버립니다. 저희 사촌 동생 결혼할 때도 한 1,500만 원인가? 가방을 통째로 도난당했습니다. 옛날에는 뭐 CCTV도 없고 그냥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낚아채서 도망가죠. 뭐 옛날에 멀쩡하게 또 양복 차려입고 와가지고 아이고 아까 축의금 냈는데 식권 못 받았습니다 해가지고 식권 받아가지고 공짜로 식사하고 그렇게 가는 비양심적인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뭐 돈가방 소매치기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죠. 예, 그런 사람들은 그냥 뭐 잔치집이니까 거지도 또뭐한 그릇 그하게 대접하는데 기분 좋은 결혼식 날뭐밥한끼 정도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도 대접 못 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기 주례 선생님. 요즘 결혼하는 거 가보니까 주례도 아예 없더라고요. 좀 결혼식 하는 형식이 옛날보다는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시골은 이렇게 텅텅 비어갑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마저도 이제 이렇게 망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여름이니까 조금 혼자 이런데 캄캄한데 와놓으니까 조금 겁이 납니다. 살짝 공포 분위기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뭐 KBS 수신료만 쓰리 받지 뭐 전설의 고향도 안 하고 아, 여름 되면은 조금 좀 무서운 전설의 고향 이런 것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요즘 안 합니다.
여기 뭐 냉면집도 있고 보니까 저기는 뷔페네요. 이야, 상당히 넓네요. 예, 뷔페가 엄청납니다, 규모가. 이 정도면은 뭐, 사람 뭐 몇백 명 식사를 하고도 남을 정도의 공간입니다. 테이블하고 의자도 그대로 이렇게 쌓아두고, 네, 완전히 폐업을 하고, 텅텅 빈 지가 제법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주방이네요. 아, 주방도 엄청 크네. 뭐, 중고로 조리기구들은 다 땡처리를 했는지, 이렇게 텅텅 비어 있습니다. 뷔페가 2층에도 있네요. 야, 이 정도면은 뭐, 하루에 뭐, 한 2,000명, 3,000명 식사를 해도 될 정도로 큽니다. 옛날에, 특히 강원도 쪽이 결혼식 하면은 뒤풀이가 상당히 악명이 높았습니다. 신랑을 홀딱 뺏기가 팬티만 입혀가지고 트럭에다가 밧줄 매서 신랑 목에다가 밧줄 매가지고 신부는 트럭에 태우고 그렇게 동네 길을 달리면서 그 집구전 친구들이 장난을 쳤는데 그게 옛날에 뉴스에도 한번 나왔죠. 예, 너무 심하다고. 총각 파티 이런 거안 하죠. 예, 또 결혼식 뒤풀이도 안 하고 결혼하는 문화가 이제 MZ 세대들이 되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무슨 행사장 같은데, 행사하면 세미나 같은 거 하면서 아마 여기 식사도 하고 그런 회의실로 회의장으로 썼던 것 같은데 여기도 이렇게 텅 비었습니다. 야, 돈 주셨습니다. 50원이네요, 50원. 누가 계단에 떨어뜨려 놓고 갔는데, 쭉 가면 안 됩니다. 그대로 놔두고 가겠습니다. 내게 아니면은 경찰서에 맡기든지 아니면 손을 대지 말아야 됩니다. 아, 예약하는 사무실이 여기 박혀 있네요. 예, 그대로 비워두고 다 사라졌습니다. 야, 가수들 CD도 있네요. 김수경. 이찬, 예식비 안내서. 네, 여기 신랑 신부들 웨딩 촬영하고 이렇게 사진을 다 걸어놨습니다. 사무실에 빈 의자하고 책상, 어지럽게 널려진 서류들. 여기 뭐 골프백도 있네요. 네, 금고. 금고가 네, 옛날에 돈 많이 벌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뭐 예식비 한번 하면 뭐 최소한 몇백만 원이니까. 당연히 잠겨 있겠죠. 안 열립니다. 그냥 한번 해본 겁니다. 아, 여기 또 무슨 방이 있네요. 직원들이 아마 휴게실로 쓰는 뭐 그런 방 같습니다. 결혼식 케이크 커팅. 야, 오랜만에 봅니다. 이 플로피 디스크. 요게 우리 저 엑셀이나 워드 보면은 저장 버튼이 이렇게 생겼죠. 플로피 디스크처럼. 그런데 우리 애들도 그렇고 이걸 못 봤어요. 워딩 프로그램에서 저장 이 마크가 왜 이따구로 사각으로 만들어놨느냐. MZ 세대들이 전혀 이해를 못 한답니다. 아이고, 결혼 앨범. 네. 이렇게 찍어놨는데 왜안 찾아가는지 모르겠네요. 신부의 예쁩니다. 네, 혹시 이 앨범 주인공은 여기 와서 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깝네요, 이렇게 두기. 결혼식 끝나고, 식사하고, 아마 여기 노래방에서 뒤풀이를 한것 같은데, 지금 문은 잠겨져 있습니다. 시골에는 어린애들 울음소리가 끊긴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뭐 농협마트 이런 데 가도 분유나 기저귀 이런 거 팔지를 않습니다. 그거 살려면은 전부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또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